어떻게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다유기가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마른 잎을 어마어마하게 뒤집어 쓰면서 여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른 잎을 지금 떼어주고 있습니다. 아, 얘 어떡해? 처음에 여기 식재했을 때 이 화분에 넘쳐났었거든요. 마른 잎의 그 위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면 맨 처음에 분갈이를 했을 때 여기에 잎이 있어서 이 정도로 분갈이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마른 잎이 이렇게 생기고 목대가 생긴, 마른 잎이 많이 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대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분 수영이 얘가 다시 맞냐는 거예요. 목대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요거 그대로 냅두면 애들이 얼굴을 계속 이제 바깥으로 벌리면서 이제 벌어지는 수영이 또 되거든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박이죠. 자, 마른 잎을 떼어주는데, 지난 시간에 저 에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얘도 그렇네. 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목대가 이렇게 했더니만,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게 드러났어. 문제는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웃자랐어요, 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좀 더 심어줘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웃기잖아, 이렇게. 우선은 당장 분갈이 할 거 아니니까 긴급 조치. 목대를 받쳐. 아니 아들이 어쩌려고 이렇게 웃자랐을까? 이렇게 받쳐가지고 모양을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습니다. 색감 진짜 예쁘죠? 이름표가 없어.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글램핑크 군생인가? 글램핑크 같진 않은데. 근데 색감 여러분들 환상적으로 예쁘거든요? 대박 예뻐요, 대박. 제가 스프레이 살짝 하면 여러분들 아마 깍! 하실 거야. 너무 예뻐서. 왜 이렇게 못 자랐냐고? 이렇게 예쁜 애가. 진짜,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시집 갈 거야? 응? 아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워. 아, 예쁘다. 아, 일단 뭐 요거는 그렇고 또 있어요. 짠, 에봇 2탄. 대박이죠. 짠, 목대 완전 귀신 나오게 생겼어. 이거 깜깜하죠. 저기 진짜 저기는 암흑처럼 깜깜해. 근데 얘도 목대가 올 여름에 5cm나 자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자, 마른 잎을 띠면 뭐가 나온다? 목대가 나온다. 마른 잎을 띠면 이렇게 그만큼 목대가 나온다. 야, 대박이다. 게다가 에버슨 이파리가 또 얇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막, 야 진짜 이거 핀셋 갖고 언제 뛰어? 어느 정도여야 핀셋 갖고 뛰지. 사실은요 이거 얼마 전에 지금 마른 잎 다 떼갖고 자리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아니었나? 항상 제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맨날 보거든요. 저는 엉덩이 밑에 이렇게 많이 진짜 하엽 달고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똥 싸고 그 처진 그 기저귀 달고 다 아무렇지도 않게 매운 달고 다니는 그 애기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엽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통풍도 안 되고 저 아래로는 햇볕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을 줘도 방해가 되고 이랬을 텐데 지금 다 제흉 보는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엄마가 이걸 해줬어야지. 응? 엄마가 해줬어야지. 엄마가 안 해줘놓고서는 무슨. 응? 얘가 마치 공부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숙제를 안 한 것처럼 말을 하면 어쩌냐. 응? 이제서라도 발견을 했으니 우연히 에벗을 봤는데 막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적으로 어?
내 애봇들, 그러면서 애봇들을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이 풀분에 넣어준 애봇들이 공통적으로 이렇네요. 분갈이 한 애봇들은 그래도 컨디션이 좀 짱짱하니 예뻐요. 제가 애벗은 낮은 화분에 넣었거든요. 그 녀석은 떼글떼글하니 굉장히 예뻐요. 키핑장의 애벗도, 아니 제 베란다의 애벗도 아직 그렇게 막 예쁘지는 않거든요. 걔도 키핑장에서 되게 예쁜 애를 베란다로 가지고 갔는데 햇볕이 좀 부족하니까 좀 금방 안 예뻐지긴 하더라고요. 일단 애벗이 햇볕 요구량이 조금 많은 다육인 것 같아요. 와, 이 소리가 가을에 낙엽 뽑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하, 이 마른 잎아 이거 어떡해.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제가 인지를 해서 다행입니다. 막 생 이파리 떨구면서 아, 손 아프다. 손 아파. 목대가 그리고 이 마른 잎 냄새가 낙엽 냄새 있잖아요. 그 마른 잎 냄새가 사그락 사그락. 자, 마른 잎 꼭 청소하는 기분 있죠. 전 청소를 잘 안 하는 타입이긴 한데 아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예, 그런가 봐요. 청소하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전 별로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잘한다는데 제가 그래서 잘 안되나. 이렇게 목대에 드러나도록 지금 애벗 마른 잎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분갈이 안 했어요. 일부러 제가 분갈이를 안 했는데 분갈이를 한 제 애벗이 컨디션이 지금 더 좋네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뭐 비교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분갈이를 해서 활착을 시킨 녀석이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얼굴 품 안에 가끔 깍지가 보여서 제가 얘를 가까이다 놓고서는 깍지약을 조금 계속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줬던 애거든요. 보니까 목대 같은 데는 깍지가 별로 없어요. 얼굴만 조금 못생겨져 가지고. 와 진짜 정말 못났다. 제가 여러분들 다육이를 키울 때요 목표가 이 다육이를 내가 시장에 놓고 팔 때 과연 이 다육이를 내가 산 값 혹은 내가 키우는 공임을 여기다가 더 넣어서 얘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후로 약간 다육이 키우기 방법을 제가 아 이대로는 내가 틀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미 얘도 제가 가지고 와서 상품의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얘는 제가 저한테 왔을 때는 상품 가치가 최고였었는데 제가 공간도 내어주고 제 노력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하는 그 시간이 들어간 만큼 더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들어간 만큼 지금 가치가 더 떨어져서 더 지금 볼품없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잘 키운다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진짜 팔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시장에 내놓고 팔 때 과연 내가 진짜 얘를 2만원 주고 샀으면 얘가 그 키운 값을 뭐 5천원만 붙인다 하더라도 2만 5천원에 내가 팔 때 얘를 누군가 살까?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게 얘네들을 예쁘게 키워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쁘게가 아니라. 그래야지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들. 난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지만 일관된 어떤 분갈이법, 관리법, 관수법들이 여러분들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이 얘기가 값어치를 하면서 팔려나갈 수 있을 만큼의 상품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만큼 키워내는 게. 이렇게. 와, 자, 이 에버도 이렇게. 아우, 허리가 아프다. 막. 하도 막. 후부리고서는 얘를 막 이렇게 봐줬더니. 아, 이렇게. 목대 많이 깨끗해졌죠. 약간 정글이었는데. 아, 환해졌다. 자, 이렇게. 야, 얘가 예뻐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뜯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른 잎을 제가 이렇게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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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지금 해냈어요. 자, 이번 시간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너무 예쁜 요 녀석하고 요 에벗 마른 잎 떼어줬어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